샤바트 샬롬. 오늘 히브리어 13번째 강의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안식이 되어서 우리 샤바트 샬롬. 내일은 또 종료주일이고 또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계명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 지난 시간까지 3계명까지 공부했는데 오늘은 우리 4계명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계명부터 복습을 하면은 로 이후에 레카 엘로힘 아하림 알파네이. 여기 가시지 말라 그랬는데 영어로 번역하면요, 이 레카 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서는 Thou shalt not have other gods before me. 이렇게 이제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1계명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at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니 나는 누구냐 하면은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인데,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가 하니 아세르 호세카, 너희들을 인도했던 어디로부터? 미베이스 미스라이, 이집트의 집에서 인도했던. 이 이집트 집은 뭔가니 미베이스 아바딘, 이 종들의 집에서 그 이집트에서 너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2절에 나오는 전체 그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십계명 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아쉐르 포스데카 미 베이트 미스라임 미 베이트 아바딤. 이래서 나는 너를 너의 종되었던 그 집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이것을 소개하고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아헤림, 다른 신들, 여기서 보면은 엘로힘이 다 지어듭니다. 여기 이제 구약에서 한 2500회가 이 엘로힘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엘로힘. 엘로힘. 그런데 여기서는 번역하기를 다른 아헤림 나오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지니라. 이것이 이제 1계명의 주요 이제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가장 참 중요하죠. 이슬람에서는요, 이슬람 종교는 어떤 종교가 하면은 유대교에서 나온 사이비 종교예요. 이슬람의 코란이 창세기 21장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내 이제 제단으로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삭 대신에 이슈마엘을 집어넣었어요. 코란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이슈마엘의 장자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것이 아랍인들의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는 유대로 발전됐고 기독교는 또 기독교인대로 622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시작한 것이 AD 622년이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또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셔서 이렇기 때문에 아랍인들의 자기들의 종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알라 신을 이제 중심으로 되는데, 이 알라 신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뭔가 하니 이 그쪽에 가보면은 이거를 이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알 알라라고 그럽니다. 이 알라 대신에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정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는 문관이 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신, 이것이 알라가 되는 거예요. 그 이 라는 문관이 여성신입니다. 남성신이 아니에요. 혼이 보면 이슬람 종교는 뭐 칼을 받으라, 코를 받으라 이래가지고 전투적인
남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 이게 단신이에요. 왜냐면은 그 이게 이제 대개 고대 근동 지방의 이제 지도인데 여기에 보면 이 시내 반도 있고 아라비아 반도 있고 여기 이집트입니다. 이게 사하라 사막 있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와 가지고 두 강이 거죠.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요게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갈 이제 수메르라고 여기 이제 수메르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수메르의 그 수도가 문관이 우르라는 지방입니다. 갈대아 우르 할 때 그 우르입니다. 그 이 우리라는 말과 우리나라의 우리라는 말, 우리라는 말, 이게 같은 어원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다 우리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대로 신의 반도다 그럴 때 이 신의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 신 플러스 아입니다. 신이 뭔가 하니 이게 우리 한문에서 얘기하는 신과 꼭 같습니다. 이게 수메르 단어로서는 신이 어떤 거냐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겹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쉐기 문자가 있어요. 이 쉐기 문자 이걸로 신이라고 발음해요. 아이는 문관이 아이입니다. 아이. 그래서 신나이 하면은 신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신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이 지역을 시나이라고 발음해요. 시나이 평야라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신 플러스 아래예요. 신은 문관이 우리 하문으로 신이고 또 우리 슈메르 발음은 또 신으로 발음해요. S-A-I 요 그렇게 합니다. 여기 아르 문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신할 평야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메르 할 때 이게 숨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꼭 같습니다. 숨. 그리고 숨을입니다. 숨을. 요걸 합쳐서 수메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의 이거 순, 네페시 히브리 말로 어른 문관이 정신 또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슈메르라는 한국말이에요. 이 그대로 다 한국말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산이 어디서 나온가니 아라라 산에서 기원하거든요. 이 아라라 또 보면은 알 아라시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아라시라는 뜻은 알이랑 할 때 그리랑 그 말이에요. 알이랑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알이랑 알라라 이것입니다. 알이랑 요 아라라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아르메니아라고 그러는데 아르메니아 여기 보면 알메니아 이렇게 됩니다. 이 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메라는 것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그러니까 하나님 산 이하는 아이 이 뜻입니다. 아르메니아는 뜻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산의 아이라는 뜻이 아르메니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이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한국말이 바벨탑 이전에 은어가 혼잡됐을 때에 되기 전에 그때 온 구음이 하나였는데 요 말이 가장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말이에요. 여기서 또 히브리 말이 나왔거든요. 그 히브리 말은 한국말 고대 언어와 아주 밀접한 것이 많습니다. 울산에 계시는 연동목 박사님 그분은 치과의사인데 그분이 한 500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말하고 일치된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 한국어도 그렇고 또 한문이 이것도 우리 동이족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이 동이족 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 뒤에 톡이 보이잖아요. 저게 동이족 톡이에요. 저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 이 황희수 로펌은 지금 시큐리티 장치를 다 해놓고 있어요. 저거는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황우여 장로님의 황자가 황제 황자입니다. 누룽 황자. 그래서 이것이 동이족이에요. 이 황씨의 성을 가졌던 이 지금 전 세계 사는 분이 약 7천만 명 된대요. 그래서 이제 황 장로님이 여기
황씨 종친의 전체 그 7천만 그게 회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두 번째 사진이 한국의 워크홀에서 그때 황씨 종친의 회장할 때 그때 회장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황제라고 하잖아요. 황제. 그게 바로 이 황씨 동이족의 그 후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의 황씨들의 이것이 자기들의 뿌리가 동이족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동이족이 만든 것이 한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무당 선생님이라고 대만의 초대 그 교육부 장관했던 분이 있죠. 이분은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이분이 1952년도가 그때 우리나라의 그 6.25 사변을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이 그때는 문교부라고 할 텐데 안호상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안호상 장관님이 52년도에 뉴욕에서 전 세계 장관, 교육부 장관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참석했는데 이무당 장관을 만난 거예요. 대만에서 오신. 그래서 이제 이 일본에서 오신 장관님하고 안호상 장관님이 그분에게 인사를 했답니다. 이무당 장관님 참 중국에서 이렇게 좋은 한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무당 장관님이 딱 색깔을 바뀌시면서 안장님 탁 치면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들 한국의 조상이 동이족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지금 중국이 잘 쓸고 있고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일본이 잘 쓰고 있다고 그 안장관님이 거기서 아주 그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내에 돌아오셔가지고 왜 우리가 한문까지도 중국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야 이게 다 식민지 교육에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왜곡시켜가지고 이거를 오랫동안 전해왔고 우리는 또 중화 사상에 있어가지고 그 오래 그 뿌리가 중국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동이족 문화인 그 이제 홍산 문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응? 이게 이제 홍산 문화를 또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BC 4000년에 천지 창조가 됐잖아요. 정확하게는 4004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천년이 지난 BC입니다. 이때에 노아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말이죠. 홍수 나기 직전까지 아니 아담이 이 홍수 났을 때에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고 무두셀라 그 당시까지 아담이 살았어요. 얼마나? 93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0년 이때 그 홍수가 났으니까 아담이 죽고 나서 노아 방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노아 홍수가 여기에 이제 된 겁니다. 그 요런 이제 연으로 노아 홍수 후에 다시 이 세계가 재편됐잖아요. 그때의 본래 땅덩어리가 하나였던 것이 오늘날처럼 5대 6대 종으로 나눠졌습니다. 이때에 홍수가 싹 쓸려가면서 이 세계가 히말라야 산도 생기고 또 우리 있는 백두산도 생기고 계곡도 생기고 평야도 생기고 광야도 생기고 한꺼번에 생겨진 겁니다. 진화론에서는 이거를 오랫동안 뭐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 노아 홍수 이후로 생긴 거예요. 그때 이 아시아 땅이라는 게 옛날에 이 에덴 동산의 그 영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게 아시아 땅이에요. 그리고는 5대 6지역으로 오늘날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는 이 아시아 땅에 우리 서쪽에 있는 두 강 있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에덴 동산 두 강이 남아있고 그리고 비손강이라든지 기온강은 오늘날 중국 끝자락과 우리 한국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솟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펼쳐진 것이 옛날에 이게 에덴 동산의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고향이 어딘가니 동쪽에서 온 거예요. 이 에덴 동쪽이 이게 문화의 이게 유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집트에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지금 국기가
1948년도 5월 13일 날 만들어졌는데 그때 벵구리온 초대 국무총리입니다. 이분이 애국가를 작성할 때 두 번째 줄에 뭐라고 하니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왔던 동방 쪽으로 우리는 향한다. 이게 희망가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희망가이기 때문에 그 곡조가 상당히 슬프고 또 우리는 잃어버렸던 고향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건데 그 땅이 바로 이 홍사문화 우리 한족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노아가요. 그분은 얼마까지 살았나니 950세까지 삽니다. 이분이 홍수가 600세 났으니까 601세에 방주에 나와가지고 350년 동안 정확하게 349년부터 어디서 뭘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을 짓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는 노아 홍수다는데 에벨이 있었는데 에벨이 노아의 4대손이에요. 어들이 이제 아이가 하나는 벨렉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욕된이라고 그래요. 이 벨렉은 오늘날 아브라함의 그 조상이 되는 그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욕단은 이분이 곧 우리나라의 단군 할아버지예요. 우리가 흔히 다 그저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없애려고 신화를 조작했거든요. 당군 그것도 신화가 아니고 신화다. 또 뭐 저기 김부식이가 그때는 불교가 장악했을 때에 기독교적인 소치를 다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만든 것이 뭐 곰과 호랑이 이런 토템 문화 만들어 가지고 이것서 이제 우리나라는 곰의 웅녀의 그 자손이다. 그 다 불교에서 만든 조작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10분 이용해서 일본 사람들이 봐라 너희들 거 열등민들이 당구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다 그 이 신화의 어떤 조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전부 다 신화라고 우리는 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한국 사람 10의 70%는 전부 다 우리 당군을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거를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에 제가 가니까 황실 이게 이 일본의 그 이 천황이 사는 곳입니다. 아키히토 시절인데 그때 이제 일본의 동경 대학교 교수와 총장이 나를 거기 데려가더라고요. 가서 보는데 거기 보면 지하실에 내려가면 참 잘해놨습니다. 깨끗하게 아주 습도도 맞추고 또 온도도 잘 맞춰서 이 옛날 고문수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다 갖춰놨는데 그 길을 보이면서 여기가 바로 한국 역사의 원뿌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우리가 한국을 정복했던 그 36년 동안 일본이 했던 것이 뭔가 하니 일본이 대륙 침략하기 위해서 한국을 뭐 완충시대에 가지고 다 거짓말이고 일본이 했던 그때 미션은 뭔가 하니 한국에 있는 뿌리의 원 그 역사를 없애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에도 기존을 줘가지고 홍콩에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 역사를 없애는 게 원뿌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카오에 있는 포르투갈 사람들은 한국의 그거를 뿌리를 없애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때에 대만의 장계섭 총독을 줘가지고 이분이 모택동과 공장주의가 싸움을 할 때에 자기들이 도대체 이 전세간이 밀리니까 봉땅 중국에 있는 우리 동의정 문화 10만 점을 다 가지고 대만으로 가서 대만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만에 가면은 저는 대만에 아주 45년 전부터 갔습니다. 뭘 보러? 이거 간 거예요. 동의 문화. 거기 가면은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이 잘 있는데 그때만 해도요 이게 시설이 작아가지고 이 10만 점 되는 우리 동의정 문화의 3분의 1만 매년 이렇게 했습니다. 다 보려면 3년이 걸려요. 그 다음 내년 가고 대원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뭐 3년 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때마다 국립공원한테 지금은요 이게 좀 커져가지고 좀 더 많이 전시하고 있어요. 다 우리 문화예요. 동의적 문화예요. 이게 뭔가니 중국의 뿌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10만 점 가져와서 또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없앤 사람이 모택동이에요.
모택동기가 1966년부터 70년 사이에 문화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목적은 한국의 그 흔적을 없애는 작업이었습니다. 본래 목적은. 그래가지고 그때를 다 없앴는데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자꾸 여기 지금 홍사문화가 어떻게 누가 발견한 게 일본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만주 땅에 가니까 삼성 우리 동북 상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니까 옛날에 그것이 유물이 또 나온 거예요. 없앴지만 유물이 또 나와. 요즘 이렇게 파보면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이 홍사문화는 세계문화의 고장이고 여기서 열두 무병이 다 나왔다. 요거를 입수해서 글 쓴 분이 토인비가 이거를 정리한 겁니다. 토인비가 그의 세계문화사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인간의 4대 문명은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 네 개인데 이 뿌리가 통망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요거 얘기를 서양의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요거는 뭘 누가 바뀐 거니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콜롬비아 역사 교수가 이거를 오리엔탈리즘을 얘기했어요. 이분 얘기가 뭔가 하니 이 동방문화, 동양문화가 이게 오리지널인데 요거를 숨기고 모든 것을 서양 위주로 바꾸는 이 작업이 오리엔탈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오리엔탈을 굉장히 깔보는 문화입니다. 이게. 그리고 비대해자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것이 역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문화의 문명이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40년 전에 미국에 가서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이 서양 문화 쪽으로 이거를 갈 때에 나는 거기서 퀘션을 드는 겁니다. 두 가지 내가 얘기했어요. 첫째로 말이죠. 성경책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기록 연대가 이 BC 1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쉐기 문자, 아카디아 문자, 또 슈메르 문자 이게 앞서기 때문에 성경은 이 고대 근동의 문서를 베낀 거다. 그 영향을 받은 거다. 요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도 고대 근동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반기를 드는 겁니다. 여보시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은 구주도로 내려와서 이 아담이 930년까지 산 이유가 왜 그랬어요? 이분은 노아 홍수 나는 걸 알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이거를 전해야 됐습니다. 그래 그가 죽지 않고 이때 살 때에 그가 이제 죽을 마지막 한 20년 남겨두고 무두셀라가 누굽니까? 그 에녹의 아들이잖아요.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에녹이 지은 것은 무두셀라 이름이 대홍수라는 뜻입니다. 그게 앞으로 대홍수 난 것을 에녹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대홍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가 500세가 됐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때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서 이 방주가 다 이렇게 짓기까지 무두셀라 할아버지는 손자 노아에게 계속 역사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지만물이 창조됐단다.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이런 것이란다. 이래가지고 계속 역사 교육을 시킨 것을 노아가 다 전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홍수가 딱 나고 과거가 다 없어졌잖아요. 하지만은 노아는 그걸 다 전수받은 이런 거를 구전이라고 그래요. 구전. 이렇게 이제 말로 이제 전했던 거 오랄 트레드시 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뇌를 주셔가지고 가장 정확한 기록은 사실 우리 두뇌에 각인되어 있는 구전이었어요. 그때 문자가 필요 없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문자가 없을 때는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대요. 근데 문자가 발견되고 나서 기억이 자꾸 상실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이거 쓰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전날 카톡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럴수록 기억력은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저도 한때는 전화번호 한 500개 외운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주동 선생님 본받아가지고 나도 이 뒤에 보면 포켓 영어사전에서 그분은 5만 개 외운다고 자랑하시더라고. 나는 열받쳐가지고 7만 개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내가 미국 간 거예요.
그 양주동 선생님이 하는 거랑 나랑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양주동 선생님이 5만 개 전 단위를 외워가 미국 가면 다 하실 줄 알았더니 자기가 하는 발음을 저 사람들 못 알아듣고 저 사람은 이게 자기가 못 알아듣고 이래서 이거는 단어 많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발음이 정확해야 되고 액센트가 정확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단어를 많이 외우면서 이제 가서 합니다. 단어를 제가 그렇게 많이 외울 수 있는 공간이 헬라어, 라틴어 그리고 이 그 모든 이게 뿌리가 되는 고대 근동어를 하니기 때문에 거기서 되게 영어 단어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 뿌리를 공부해 버리면 영어 단어 외우기 참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의료를 이제 공부해서 이제 갔는데 좌우지간 이런 그 기억력도 전화번호도 그렇게 많이 외웠던 것도 우리가 이제 자꾸 이게 문자가 되고 이메일이 생기고 또 무슨 뭐 홈페이지 생기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간편한 거예요. 요즘 내가 전화번호 외우는 거 별로 없습니다. 어떤 거는 내 전화까지 내가 잊어버려요. 어? 이렇게 우리 간태가 자꾸 돼. 이거 두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간태가 다 돼버려요. 이렇게 10억 개나 되는 이 뇌세포를 가지고 이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모든 동물에 다 지어주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백과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 상태의 우리 두뇌는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다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10억 개나 되는 세포가 있으니까. 어? 이런 잠재된 게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것이 문자 때문에 그런 건데 문자 없을 때는 오라 들으시니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거를 다 전수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또 자신에게 이 전수를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그 전수된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아브라함이 전수된 것을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계통인데 응? 이게 대 유대인들이 계속 내려와서 모세가 이를 교육했는데 욕단은 둘째 아들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요 벨렉에게 간 게 아니고 욕단을 따라서 한반도까지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은 바벨탑을 정성해가지고 이게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거 꼴보기 싫어서 자기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이쪽으로 따라오신 거예요. 욕단 할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쪽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문자 오늘날 성경을 주신 거고 한국은 계속 이것을 오란 들으신 뜻으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천부교 삼일신고 우리나라 고전이 되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 후손들이 이걸 잘못 보존했다는 바람에 이거를 이제 잘 못했던 것이 요즘 새로 이제 우리 한국이 이거를 되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인비도 인정했던 이 홍상문화 그것이 요즘은 고어와 발굴이 돼가지고 일본 학계도 중국 학계도 다 뒤집었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잖아요. 아 이거 홍상문화 얘기가 나는 이제 중국이 곧 무너질 텐데 무너지면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홍산문화 지역에 있는 다 동북 삼성 다 달라 그러고 심지어 북경까지 우리 땅이었거든요. 북경에 가면은 거기가 옛날에 고조선의 그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 카자흐스탄에 가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 고주몽이라든지 이게 저 우리나라 그 당시에 발레 시대 때의 그 얘기들을 지금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고전 보면 우리나라 고교에서 있었던 똑같은 관과 똑같은 이 귀족들이 입는 이 예복이 그게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다 우리 뿌리예요. 이 고려인들의 그 문화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되면 안 되니까 중국사람이 만든 것이 동북공정안이라는 자기들의 역사를 왜곡해서 만든대요. 그런데 거짓은 탄로납니다. 얼마 못 가요. 왜냐? 고아에서 자꾸 나오거든. 그 나온 토기가 바로 저기예요, 저거. 저거를 우리 황 장로님이 이렇게 여기 회장하실 때에 선물 받으신 건데, 저거. 지금 우리나라 국립박물관도 없는 거잖아요. 저기 뭔가 토기가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삼족보라고. 이게 뭔가니 까마귀가 우리 삼족보라고 그러거든. 까마귀는 세 개의 발자국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길다고 봅니다. 길흉이라고 하는데 흉 쪽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까마귀를 못 갖게 해서 야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야 까마귀 울면은 기분 나쁘다 재수 없다 까마귀에 대해서 다죠 우리 한국 사람 다 까마귀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요, 야 까마귀가 신성시야. 그들은 아주 귀하게 여겨. 이게 뭐야?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고, 지들은 이 까마귀를 자기들이 찾아요.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까마귀의 그것이 고조선에 그 세계였고, 왜냐하면 노아방주에 제일 먼저 첫 번에 나온 게 뭡니까? 바로 이 까마귀가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기량 겁니다. 기량은 일본 사람들이 바꿔놓은 거예요. 그 조기 지금 보면 까마귀의 그 삼족 그 토기입니다. 저기. 그래서 이런 우리 공상문화에서 세계 12개의 이것을 다 나온 거예요. 오히려 제가 대전에 잠깐 살 때 보니까 거기 상생방송이 있어가지고 그 증상교에서 말이죠. 이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상에 보면은 환담국이 그 사람 알잖아요. 환담국이 보면은 조금 좀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만년이다, 뭐 구천이다 이런 거 있는데 그것만 아니면은 환담국에 나오는 얘기들이요.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공상문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흐름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욕단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 나라까지 오셔가지고 고조선 이 조선에다가 이렇게 그 문화를 형성해서 한문을 만드신 분도 우리 노아 할아버지 그때 만들었고 이거를 중국에서는 주희 복희씨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할아버지를. 그리고 중국 가보면요. 묘족이라고 있는데 그 묘족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아버지 조상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누바라고 발음합니다. 노아를 누바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상들이 어디서 왔냐니 높은 산에서 왔대요. 아라라산 높은 산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높은 사문화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 옛날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동쪽이 다 높은 산이 다 여기 있습니다. 저쪽에는 유럽 쪽에 가면 그 높은 산이 그리 많이 없어요. 높은 산 문화가 여기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산을 따라 온 것이 우리나라의 백두산까지 오고 한문단이요.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가 70%가 산입니다. 이 산 문화이기 때문에 산아이라고 해서 산아이 여기서 나온 게 산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의 산아이, 우리는 산의 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천소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내는 신의 아이,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는 하나님의 산, 우리가 알메니아 때의 알메예요. 알메, 이게 메산자잖아요. 하나님의 산, 이게 아라라산, 어? 거기에 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르메니아.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 가면은 나이가라라는 폭포가 있는데 나이가라라는 말이 이것도 한국말이에요. 나이는 뭔가니 네이라는 뜻입니다. 가라는 것은 가람, 이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 나이가라가 네 개의 강이 모여가지고 폭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라라 이렇게 우리 다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말이 세계에 퍼진 게 엄마, 아빠 이 말이 다 퍼진 거예요. 이거 한국말이에요. 아빠라는 것을 아비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아부 할 때에 아비, 나의 아버지 할 때 아비. 또 엄마를 뭐라고 하면 EM, M이라고 그래요. M. 이것도 맘마, 파파, 또 이게 mother, father 이런 영어 단어들. 이게 세계 공통 언어가 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됩니다. 아부라고 하고 또 엄마를 애미라고 그러고 또 맘마라고 하고 이것이 한국말에서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이 모든 문화의 기조다 이거죠. 그래서 UN에서 2002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유니버설 랭귀지 전체 우리 합하는 공통 언어를 뭘로 할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참여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김석연 박사님이라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국어를 연구하시는 이분이 누리글자를 올린 거예요. 누리글은 뭔가니 한국을 기초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발음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써라든지. 이 써 발음이 이겁니다. 우리 반치음 없을 때 이거 써지잖아요. 이 발음이에요. TH 발음. 또 우리나라의 응 발음이라든지 NG 발음. 응. 아래 한글. 또 이런 발음들. 이런 것들을 다 복원해서 일본 사람들이 요 네자를 없앤 거거든요. 왜냐?
이 내자까지 하면은 모든 그 이 아시아권의 발음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현 박사님이 여기를 기초로 해서 이 좀 더 발음을 보충한 거예요. 뭐 아프리카 언어, 인도네시아 언어, 뭐 어디 토착 언어 이렇게 가지고 해서 51자를 만들었어요. 한글 28자 더하기 해서 51자를 만드는 것을 누리글이라 그랬는데, 누리글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표를 했더니 유네스코에서 이 누리글을 앞으로 세계 공용어로 삼겠다 결의가 된 겁니다. 벌써 10년 전에, 20년 전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이제는 세계 공통이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영어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독일어니 뭐 히브리어니 모든 것이 이제는 한국말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다 이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말 배운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에 한국 애들 저 이렇게 뭐 직장이 없어가지고 뭐 너는 백수가 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백수 애들 다 세계 파송하면은 한국 교수님 돼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생활도 다 책임지고 할 거니까 많이 세계 나가 사는데, 이런 역할을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미정족 정도를 조사를 해보면은 아직도 자기 문자가 없는 종족이 2,700개 그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2,200 종족에게 누리글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들 언어로 다 이게 표기가 되니까, 그리고 이 누리글은 배우면은, 한글을 배우면은 한 달 이내로 다 배울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거든요. 그랬다 배워가지고 그걸 바른 날대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이거를 지금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이 성경을 번역되가 그 달에 아예 은혜를 삼겠다 하는 분들이, 종족들이 지금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누리글 성교회라 그럽니다. 좀 이런 사역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갔던 한문이라도 대만에 가면은 지금 우리 쓰는 거를 그대로 쓰는데, 중국 가면 그 간차로 다 표현해가지고 그랬는데, 본래 우리말, 우리가 쓰는 고전 이게 한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재발견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Rediscovery of the Genesis. 이거를 누가 쓴 걸 하면, 홍콩에 있는 어느 교수님이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영국 선교사님과 미국 선교사님이 같이 합동해서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노아 할아버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여기에 한문을 만드는데 300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과 한문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소개한 이 책이 지금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아, 한문 공부에도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거를 공부할 때는 한글,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 쓰는 이 한글, 이거를 오리지널 배워야 이게 된다고 해서 지금 세계 언어 학계라든지 이것이 다 이쪽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언어가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문화가, 그 언어가 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지나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우리 한국은 통일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통일에만 지금 굽어가는 게 아니라 통일되고 나서 중국이 곧 무너지거든요. 무너질 때에 이 만주 땅 옛날 그 우리 한국으로 다 병합이 되었대요. 그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국력만 우리가 든든하면. 그러면 이 세대가 오면은 탁으로가 얘기된 대로 동방의 등불이 다시 켜진 날이 올 때 세계는 평화가 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한국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다음 차세대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전 성경학교고 우리 전 세계 100개 교회를 건설한다는 것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런 동상 우리와 괜히 우리 토요예배 때 세 가지 제목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런 것이 백그라운드에 다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행히도 황 장님께서 교육부 장관 하실 때 그때 부총리였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교과서가 다시 이렇게 병원이 됐거든요. 역사 교과서가.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말이죠. 제가 그때 숙대 총장이 있던 이경수 총장, 그분은 그때 인수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아, 이거 식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 역사 그 과목이 없었대요. 그냥 화를 내면서
아니 어느 나라에 자기 뿌리 그 하고 공무원이 뿌리도 없이 무슨 공무원 하냐고 야단을 쳤더니 그분이 바로 뭐 전화를 막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전화인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거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그때 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없어졌대요. 그래 이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교과서 이제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그때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교과서를 우리가 다시 편찬하자. 그때 일곱 종류가 있었는데 통합하는 거다. 그거를 우리 황 장군이 맡으신 거예요. 맡으실 때 핵심의 공간이 우리나라 상고사 문제. 이게 당군이 신하관이고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 이 뿌리 여기에 황 장군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추진하고 하다가 좌파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힘들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교과서가 있대요. 이 황 장군이 추진한 그 교과서가 지금 있는데 참고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동학습에 있으면 안 쓴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삐볼 날이 곧 옵니다. 이 정권도 이제 바뀌었고 이제 그 좌파들은 그런 이거 뭐 제가 그 북한 교과서를 보니까 북한성에서 다 주체사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다 배우고 해놨더라고. 이제 또 통일되면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우리 진짜 민족사관적인 우리 본래 역사를 해봐가지고 이거 하는 게 이 우리 통일된 한국이 지금 써야 되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야 될 그런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역사관은 다 우리가 없애고 이런 지금 역사를 다시 이제 회복하는데 저는 이걸 40년부터 미국 가서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 자 우리 성경이 오랄 트레디션 이게 오리지널이었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우상 종교에서 요놈들 부분적으로 다 인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길가메시 뭐 홍수 얘기도 만들어내고 또한 저쪽에 그 뭐 슈메르 창조 얘기도 만들어내고 다 그거는 사입입니다. 오리지널의 이 텍스트예요. 이게 아담이 전해줬던 눈부등산에 의하여 노아 이때 이제 노아가 쭉 이거를 해서 이제 이쪽에도 알려졌고 욕단 쪽에도 다 이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말이죠. 세계에서 제일 말랑하고 또 골치 아픈 분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에 먼저 오신 거예요. 초림.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이거 고집스럽게 너희들 그지지 말고 바로 이 복음 중심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안 듣는 척인데 이건 중간단계입니다. 바울의 로마서 11장 24,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이제 구원을 얻을 때가 온다는 거죠. 이 말세 되면은. 그러면 요때에 이 수를 지금 채워나가는 공간이 이방인이 욕단계통에 나온 성경이 뭡니까? 우리 욕기스입니다. 욕기가 욕단계예요. 유대인들이 관계 없는 겁니다. 동방의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얘기. 멜기세덱이 우리 동방 농이족의 그 후손입니다. 그 욕에 바로 다시 열 자녀를 얻었잖아요. 회복된 후에 그때 첫 맏아들이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여기 내려오는 우리 전통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궁화 또 우리 삼태로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가져 있고 여기 멜기세덱 쪽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쨌든 우리 십계명을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십계명의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가 그 바로 우리의 역사에 나오는 그 얘기가 다 같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10가지 계명 있죠. 그 가운데 8계명까지가 고조선에 나오는 8계명이 있어요. 같아요. 기가 막히게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에서 내려왔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우리 신앙의 공통체 내려오는 공간이 그게 화랑도의 원조입니다. 화랑도의 원조. 화랑도가 누가 생각하면 김유신 장군이 시작한 건데 그분이죠. 충북군이에요. 진천군인데 그때 그까지가 신라시대였기 때문에 이분의 자기 삼촌이 영원히 문무야왕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에 갔더니 당나라에 가서 성경을 가져오고 거기서 십자가를 가져오고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 문화를 가져와서 야 너 김유신이야 이거를 너 한번 배워봐라. 그분이 성경을 읽고 이분이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첩도 많았고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리고서는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에마가 자기가 이제 술 취했을 때 이놈이 또 옛날 기생집을 데려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칼로 가지고 이
준만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 죽인다는 것은 자기 생명 같은 거예요. 이거 뭔 말이 자기가 그만큼 나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올바르게 살겠다 그런 어떤 결단이었거든요. 그러고 그가 화랑도를 세운 거예요. 이 화랑도가 뿌리가 뭔가니 고조선 때 지켰던 당군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가르쳐줬던 그 전통을 이어내려가지고 화랑도가 지금도 그들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나서는 그 머리에다가 무궁화를 꼽습니다. 이게 고조선의 그 전통이에요. 그 화랑도의 정신을 또 이어가는 게 오늘의 육사입니다. 육사에 가면은 지금도 이 무궁화가 중심이 돼 있고 이들이 생도생이 이제 소유를 인가할 때 무궁화를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무궁화 그 문장이 오늘날 우리 대통령 문장이 되고 국회의원의 바지가 다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전통을 계속 이어내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삼태국이에요, 지금. 삼태국. 이게 정부가 다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 법무부 뭐 할 때 보면 다 이제 삼태계 그 밑에 우리 대한민국 있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앞으로 이제 통일 한국 시대의 미리 모형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런 내용들이 무궁신학이고 한국신학 이거를 제가 미국 가서 계속 전파했더니 미국의 대가들이 야 서양 거는 이제는 자기들이 종말인데 동양 거 본래 이거 우리 거 이거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제 강의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그 우리 한국의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거를 공식으로 선언했고 골든삭스만이라는 그런 유대인 회사는요 벌써 25년 전서부터 이 세계 앞으로 이거는 한국 중심으로 세계가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한국 그 2세 아이를 여기 해서 미래하게 한국이 주인공을 앞으로 하도록 거기서 다 유대인들이 지금 밀고 있고 유대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 황장은 지금 한국과 이스라엘 진선 교육의 회장으로 계시는데요 이거를 지금 알고 계세요. 저하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시대가 앞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또 동방으로 저들이 돌아가면 희망이 생긴다. 그 애국가 지금 또 부르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이거를 다 반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시고 또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해외 교부도 잘 몰라서 저는 이 두 가지가 40년 동안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오리지널이다. 고대 근동을 하면은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다 모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영 문화의 사입이었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세계 고고학계가 지금 바뀌고 있고 그리고 진짜 신의 산은 사우디아라비아다. 저쪽이 가짜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 이번에 또 가서 고고학 교수가 검증하고 왔고 그리고는 두 번째 우리 이 한국 역사 중심 홍산 문화가 세계 문화의 본래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돌아와서 이럴 때에 이 세계 평화가 다 전쟁 문제가 딱 문제고 역사 문제예요. 이게 잘못되니까 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평화롭게 사는 이런 운동을 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전영영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20년 동안 꿈꾸며 기도했던 것이 우리 교회가 이게 유엔 그렇게 세계 유엔이 있듯이 교회 유엔이 돼가지고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연합돼가지고 우리가 세계 평화 운동하자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이 우리가 인천 성형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세계 또 100개 이런 아이들로 참 교회를 세우자 하는 것이 해오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역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진도를 제가 많이 안 나갑니다. 우리 황 장로님 감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셔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사계명 운동 계속할 텐데 이렇게 이런 기쁜 뜻이나 마음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요걸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십계명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샤바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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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다라바. 토다라바. 예. 그래서 우리 평화의 시대, 이제 샬롬의 시대가 이제 오는데 네, 그게 여러분들 어느 게 그냥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기쁜 뜻이 있습니다. 이런 샬롬의 신학으로 우리 나가도록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 아침 예배 또 마치고 귀한 아버지 히브리 원강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또 한국 신학 또 합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일하실 꿈을 함께 나눠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잘 공부해서 주님의 그 뜻에 부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 황해실 로품을 중심으로 세계 평화를 함께 이뤄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광모여 장로님 건강을 회복하여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